문자 오브젝트를 만들고 변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로 도큐멘트를 클릭하고 컨트롤 T를 눌러 캐릭터 판업을 나타나게 합니다. 폰트는 아리얼 사이런 블랙. 문자의 크기는 90포인트를 지정하고 글씨의 색상은 제스템 컬러인 C20, M40, Y20을 지정한 후에 전자로 표시라고 입력을 합니다. 문자 오브젝트를 편집할 때는 글씨를 입력한 후에 컨트롤 눌러서 선택한 상태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Create Outline가 설정화되어 있습니다. 클릭하여 윤곽선으로 변환합니다. 윤곽선 변환된 이 단어는요, 그룹으로 인식이 됩니다. 컨트롤을 눌러서 선택으로 변환을 하고 더블 클릭하여 정리 모드로 변환을 해서 사용하면 편리하겠죠? E하고 T 알파벳을 선택한 후에 제시된 컬러인 C50을 지정합니다. 키를 그리기 위해 스케일을 더블 클릭하여 유니폼 75%를 지정하고 축소합니다. B와 알파벳 B와 알파벳 T를 그림과 같이 T 문자 모양 아래에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E와 T도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하고요. 다이렉트 셀렉 컨트롤을 사용해서 T의 형태와 알파벳 E의 형태에 세로선에 있는 앵커 포인트를 그림과 같이 들어가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에버리지를 클릭하여 버티컬을 지정하고 OK를 눌러주며 이 점들의 세로 편집점에 정렬이 되어 이렇게 반듯한 상태가 됩니다. B와 C의 색상과 동일한 C50의 직사각형을 연결하여 다음과 같이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직사각형과 알파벳 E2는 선택한 후에 패스파인더에 인라이트를 클릭하여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줍니다. 그리고 T 형태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 직사각형을 사용하여 알파벳 T의 가운데 일자를 가로지르는 두 개의 직사각형을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T와 함께 선택한 후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하게 되면 글씨의 모양이 그림과 같이 완료가 되겠죠. 이제 E와 T의 형태의 곡선을 패스를 그려서 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을 선택하고 0 칼라 없음 3 칼라만 있는 상태로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디바이드를 하는 오픈 패스는요, 이렇게 오브젝트의 바깥쪽에서 시작해서 가로 질러서 넉넉하게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밖으로 튀어나간 선들은 디바이드 후에 자동 삭제가 됩니다. E와 T가 결합된 오브젝트와 방금 그린 곡선의 패스를 선택하고 디바이드를 클릭하여 분할을 해줍니다. T의 형태도 같이 디바이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T와 E가 겹친 부분의 명 칼라를 바꿔줍니다. C50, M100을 지정하고 E와 T의 하단은요,
CNYK가 각각 20, 90, 90, 20이 되도록 설정합니다. 그리고 divide 과정에서 생긴 유출한 오브젝트는 선택한 후에 delete를 눌러 삭제합니다. VSC를 눌러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하고요. 이제 고양이 형태를 그리는데 50인 오브젝트와 종이 색상으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고양이 형태를 그려서 오른쪽에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상단에 배치된 고양이 낚싯대 모양을 그리겠습니다. 엘리프스를 선택을 하고요. 버튼을 클릭하여 리스는 17, 하이트는 5mm를 입력하여 타원을 그립니다. 색상은 테두리와 선 부분에 선과 면에 있는 색상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눈과 같이 변형하기 위해서 직접 선택도구로 타원의 가운데 위치한 두 개의 엔터포인트를 드래그하여 선택하고 오른쪽으로 약간 이동하여 모양을 변경하겠습니다. 면 부분을 클릭하여 전체 엔터포인트가 선택되게 하고 회전하여 복제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을 선택한 후에 타원이 변형된 오브젝트의 왼쪽 앵커 포인트를 Alt를 누르고 클릭하고 값에는 마이너스 15를 입력하여 카피를 눌러 복사합니다. 컨트롤 D를 한번 눌러 반복 복사를 해주고요. 3개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디바이드를 눌러 면을 그림과 같이 분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각각 지시된 색상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면 컬러를 지정하고, 이는 N60이고요. 그다음에 CN50, 50 지정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CN90, 90 그리고 C30 C100, N70. 마지막 오브젝트는 C100, N10을 지정하고, 테두리는 없음을 하겠습니다. 별을 그려서 배치할 건데요. 파트를 클릭하고, 이렇게 클릭하여, Radius 5는 3. 레디스트는 1.5, 포인트는 8을 지정하여 OK를 눌러줍니다. 왼쪽에 그림과 같이 배치하고, 면을 지정한 후에, 레디얼 그라디언트를 지정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의 타입은 레디얼, 왼쪽에 컬러 스톱은 흰색, 오른쪽에 컬러 스톱은 N20, Y100을 지정하여, 반대로 그림과 같이 약간 이동하여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선택도구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회전을 해볼 건데요.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회전각에 마이너스 25를 입력하여 OK를 눌러줍니다. 고양이 모양 오른쪽 위에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하고 이제 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펜툴을 이용해서 선을 그리는데 면 칼라는 투명으로 하고요. 선 칼라는 별도 색상 C70, N0을 지정을 합니다. 드래그하여 방향과 길이를 맞춰주고요.
채널에서 선의 두께는 0.15포인트를 지정하고, 점선을 편하게 해서 대시 드라잉에 표시한 후에 대시에 3포인트를 지정합니다. 점선이 완료가 됐고요. 점선은 맨뒤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이 곡선의 모양과 각도, 글자를 입력을 할 텐데요. 방금 점선으로 적용한 곡선을 컨트롤에 올려서 적용한 후로 Alt를 누르고 왼쪽 상단으로 이동하면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패스를 따라 문자를 입력할 때는요, 보통 타입 언어 패스를 지정하여 입력을 하는데요. 네, if를 사용하셔도 되고, 타입을 지정하여 패스에 왼쪽에 놓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문이 바뀌죠. 이때 클릭한 후에 System 글자의 특성대로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러블리 캣샵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텐트는 아리얼, 스타일은 에글러, 크기는 15포인트를 지정한 후에 N 대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글자의 위치를 바꾸고 싶을 때는 글자가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을 눌러서 이 수직선 표시가 될때 표시선을 따라서 드래그하여 원하는 위치대로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바닥 모양 핸드폰을 더블 클릭하여 화면 중앙에 디자인을 배치하고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살펴본 후에 최종적인 저장을 하면